안녕하세요.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9년 정도 개인 사업을 하고 2016년도에 폐업을 하고 그 뒤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책도 쓰고 또 이번 2020년도에부터 한 권씩 해서 이번에 세 번째 50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작가 태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네. 네. 아, 이번에 또 좋은 책을 한번 써주셨어요. 이번에 또. 이번 책은 이제 50대 타겟으로 쓰신 거죠? 네. 이번 책은 좀 이제 어떤 계기로 쓰셨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54세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네. 제가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할때 50이라 하면 거의 부동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셨거든요. 빨리 할수록 좋다고.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제가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네, 54세면. 그래서 좀 저는 사실 조급했었거든요. 그러나 상황은 그렇다 쳐도 제가 가는 길은 저는 이 순간이 공부할 타이밍이었으면 여기부터 나의 출발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차분하게 늦어도 그럴 때일수록 또 급하게 가면 안 네, 되잖아요. 그쵸, 그것도 큰 그쵸. 돈이 오고 가는 그쵸, 문제라. 예. 그래서 공부를 차분하게 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네. 방법대로 실행을 했더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50도 늦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나 이 결과를 누군가인 저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네. 동기유발이 되거나 힘이 되었으면 할까 해서 글을 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4세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어떠셨나요? 부동산 지식 전혀 없으셨죠? 그때는. 전무했죠. 무섭지 않으셨어요? 근데 약간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몇 억씩 가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또 투자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조금 뭐 확실하게 올라간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할수 있었던 거는 절박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던 사업을 네. 이렇게 예기치 않는 어떠한 난관으로 이거를 접게 되었거든요. 접고 난그 상태에서 그 당시 집이 없었거든요. 근데 집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은 끊기고 그러면 정말로 저는 너무 절박했어요. 그래서 이 절박함이 공부를 하는데 더 깊게 빠져들었고 그 공부한 거를 저는 바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제 있는 돈이 금방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굉장히 몰두했던 것 같아요. 몰두했고 그 몰두해서 배운 그 부동산 공부로 바로 저는 실행에 들어갔어요. 왜 그게 실행에 들어갔냐면 저는 앞으로 수입이 더 늘어날 길도 없었고 지금 투자해놓지 않으면은 계속 있는 돈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제가 이기감을 느껴서 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게 줄어들지 않게 내가 어딘가에 제대로 얘를 심어 놓아야만이 될것 같은 그 아주 절박한 그 심정이 저에게 이렇게 실행력을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약간 두려운 반, 절박한 반으로 네. 첫 투자 한게 어떤 물건이었어요? 사실 그게 내집 마련이거든요. 네네. 사실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처음 투자할 때 두렵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은 쉽지 않다고 그쵸, 봐요. 그쵸. 전 두려움 반 49%, 이거는 되든 안 되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51%. 그러나 이 결과는 잘 되리라고는 장담을 그쵸, 못하죠. 경험도 없고, 그러나 안 그러니까. 하면 더 불안하고 위험할 거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저를 실행하게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투자에 나선 게 2016년 그때 7월인데요. 그때 잠원동에 17평 재건축 아파트였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2017년도에
2003년부터 서울에 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전에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서울은 또 그렇게 바로 이렇게 살아난 건 아니었어. 박근혜 네.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부동산 규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좀 완화해 줬거든요. 재건축 40년에서 30년으로 되면서 그때 재건축이 가장 뭐랄까 투자로서 메리트 있는 그 부동산이었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네. 그게 저는 그걸 모르고 네. 제가 공부할 때 네. 이러이러한 재건축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게 그거여가지고 제가 그걸 산 거였거든요. 제가 막상 그거 샀을 때도 이게 네.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은 저보다 먼저 그 제가 산 물건을 시세를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12층에다가 그게 단지가 작고 네네, 그러니까 그쵸. 얘가 어떻게 재건축이 될까 그리고 네. 거기에 비해서 얘가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그분은 7억대부터 가격을 봤는데 8억대 때 그분은 중개사분이었거든요. 네. 그분은 아, 이건 될 수가 없다 네.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분은 안 했는데 네. 저는 네. 비싼지 싼지는 모르고 제가 절박한 상황에 그리고 재건축이 얘가 크게 손해 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그걸 한 거죠. 그게 진짜 그 절박함이 진짜 움직이게 만들고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 처음에 이제 첫 투자를 이제 약간 재건축을 하면은 조금 진짜 무서울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네. 뭐 집안에 가족 반대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아니 가까운 지인이 네. 공인 중개사이시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제가 그걸 한다니까 저는 경험이 없잖아요. 네. 부동산 쪽에 공부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말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비싸다고. 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비싸건 안 비싸건 지금 사지 않으면 이게 그때 계속 그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계속 이게 올라갈 것 같고 최소한 제 돈에 원금 손실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원금 손실이 난다 해도 네.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덜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이게 사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돈 가진 사람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네네. 어쩔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사겠다는데 본인이 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사되 재건축을 너무 금방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제 묻어두고 네. 잊어라. 그래갖고 알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걸 산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첫 투자 시작으로 지금 총 몇 건의 투자를 하셨던 건가요,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7건 정도. 7건 정도? 네. 그럼 계속 그렇게 자산을 불려 나가셨겠네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그 당시에는 계속 네. 실행을 했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이렇게 커 나간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사고 팔고 뭐 투자 하면서 계속 자산이 불려 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막 찍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값이 막 10억짜리 20억 되고 이랬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자산을 지키는 법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가파르게 한 5년 사이에 그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쵸, 예. 이 오른 그 실물 자산이 오른 그 가격을 보면 네. 근다고 급여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배씩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내 월급은 오르지 않고 내가 만약에 월급이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네. 내 사업의 이익금 대비 네. 이 부동산 오르는 가격이 훨씬 현저하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지금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만약에 지금 실물 자산이 없다 그러면 네. 가진 돈으로 내가 뭔가를 사야 할 때 코로나 이전보다 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물 자산이 있다 그러면 네. 어쨌든 이 물가 오른 것만큼의 아니면 오른 것보다는 좀 더 이 부동산이 올랐잖아요. 네네. 지금은 보합이고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2020년도에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떨어진 가격이 2020년도이지 지금 그 전 5년 오른 가격 대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올라있지 투자한 사람은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산이 지금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아 이게 지금 너무나 이게 많이 오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안 됐고 늦게 합류한 분들은 네. 지금 그때 2021년
21년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네. 지금 조금 그쵸. 샀던 가격보다는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샀던 분들은 네. 투자하지 않은 분보다 네. 자산이 물가 상승분 대비 지금 유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랬듯이 얘가 화폐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지 얘가 네. 화폐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나도 이 자산을 불릴 때 어느 정도의 실물 자산하고 겸해야지 네. 실물 자산 없이 화폐만 가지고 있는 거는 계속 내 자산의 출혈을 줄어드는 걸 나도 모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실물 자산을 말씀하시면은 이제 뭐 부동산도 있지만 주식도 있고 뭐 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부동산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좋다기보다 네. 제가 부동산 투자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 부동산을 저는 모르고 사업만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면 사업 자금 뭐 월 지출 뭐 대금 또 수금 받는 거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그 앞에 창고에서 이 고객님이 내방을 하면 지점장실로 들여보내라. 그렇다고 저를 하루는 부르더라고요. 저기 고객님, 지점장님이 찾으십니다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지점장님이 이렇게 그 잔고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저희 지점을 이렇게 이용해 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돈이 조금 통장에 쌓였으니까 그걸 놀리지 말고 좀 투자를 저기 상품을 좀 권해드릴 테니까 투자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게 몇천 정도의 상품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도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네네. 해서 지점장님이 권해주신 거는 제가 다 들었어요. 그 당시 들었던 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그 다음에 원금 보장되지 않는 DLS,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펀드, 그리고 원금 보장된 ELS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든 게 채권이었어요. 그 이제 적립으로 딱 그 그때 천만 원이 그거는 천 단위가 좀 넘은 거였거든요. 적립으로 딱 넣고 6개월 그 몇 프로 그게 뭐 달성이 되면 차익 실현하고 이게 조건이 안 되면 또 6개월 연장해가지고 또 1년 봐서 그 조건에 부합하면 이제 그 당시 4% 이자를 준 그런 품목이었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만에 그게 이제 조건이 성립이 돼가지고 제가 그 이익을 받았는데 그때 1억 투자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600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제 돈을 좀 보태가지고 천만 원짜리 정기 적금을 들었거든요. 하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하마스 봐 사업을 하면 월 얼마 그게 있는데 1억을 1년 반을 넣는데 천만 원 미만이면 이거는 이게 그 금융 상품으로는 내가 그 자산을 불리는 데는 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아니고 부동산 하나를 제가 하나 사게 됐어요. 그때 금정역에 주공 아파트 20평짜리를 그때 그게 2억 3천과 3억 3천인데 갭으로 제가 3천만 원을 주고 그걸 투자를 했거든요. 전세 끼고 그랬는데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반 만에 1,500 제가 차익 실현을 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부동산과 금융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아, 부동산은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려고 마음을 먹을 때 팔 수 있는데 금융은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쵸. 투자하는 순간. 그래서 아 나는 자산을 부동산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마음을 굳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리스크가 적어요. 금융보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금융에 대한 굉장히 그 수익도 많이 나고 그 투자 실력이 높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 해놓고 그 다음에 금융 쪽에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다. 1순위가 저는 내 집 마련이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이제 그 16년부터
이제 네. 첫 투자 하신 네. 거잖아요. 잠원동 그걸 네, 네. 통해서.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 이제 막 그 아파트가 오른 거 잡으려고 네, 네. 26번의 규제를 네, 했단 네, 말이죠. 네. 그럼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은 이제 아, 규제가 하니까 이게 아, 정부에 집값 잡으려고 하는 거고 뭐 점점 집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가격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잖아요. 작가님은 그 26번의 규제를 견뎌내시면서 버텨내시면서 자산을 계속 불려나갔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더 이상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있는 돈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 그것과 절박함이었고 두 네. 번째는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해보니까 네. 부동산은 지금 이제 보합이나 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시장은 네. 그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어떠한 요인으로 출렁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렁임 속에서도 네. 그 미래 가치는 훼손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출렁일 때 잠깐 가격의 수치가 오르고 내리고일 뿐이지 그 미래 가치는 견고하게 가기 네.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그 소신이랄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도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작가님 책을 보면 이제 느낀 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뭐 부동산이 뭐 수익형, 차익형으로 막 구분하고 뭐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지 뭐 종잣돈 얼마 있어 어디에 투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나이대별로 부동산 투자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노후를 위한 좀 부동산 투자 50대 이후를 위한 부동산 투자는 좀 어떻게 좀 달라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50대 이후면 사실 네. 은퇴 전후거든요. 그래서 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과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의 심리는 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분은 약간 좀 불안함과 조급함이 좀 있을 거고 네. 되어 있는 분들은 시장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네. 편안하게 자기 일상을 하겠죠. 네. 그럴 때일수록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찍고 책을 이렇게 쓰는 것도 노후 준비가 조금 위협하거나 네. 안 되어 있는 분들에게 좀이라도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50대 이후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조금 사람이 조급하고 절박하다 보면 약간 생각을 좀 판단이 좀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 지금 내가 이제 그 수입이 끊기니까 이 그 지금 월급 받은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그쵸.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해서 그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의사결정할 때 이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네. 50대에는 네. 그 제 가까운 이게 지인의 참 그 안타까운 사연인데 네. 네. 2015년도에 신도림의 대림 아파트를 그러니까 2015년이라 하면 네. 아직 그 하락장에서 2008년부터 2009년부터 해가지고 쭉 하락을 하면서 침체기였잖아 서울이 그러니까 침체기가 이제 이게 너무 오래 가고 그러니까 2015년도에 남편이 그 60대 초반인데 했던 사업을 관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부동산은 가지고 있어도 요지부동이고 그때 49평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남편 사업이 이제 사업을 멈추게 되고 사업이 좀 꽤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사는데 정말로 이렇게 불편함 없이 생활하셨어요. 근데 투자를 하지 않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제가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모르셨던 분이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집이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당시만 2015년 16년만 해도 주택은 다 됐다고 시장이 그 사람들이 팽배했을 때예요. 네. 이 집을 그때 그 48평을 2015년도에 5억 8천에 그걸 팔아요. 그걸 왜 파냐면 이제 수입이 끊기니까 카페를 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생활비를 하려고 네. 부동산 오르지 않고 네. 생활비를 좀 해야 되겠고 카페가 또 요즘 수요층이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2억 5천에 들여서 이제 카페를 이제 개업을 해요. 근데 알다시피
카페가 우리나라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죠. 네, 어떤 특별한 콘텐츠가 그쵸? 있지 않느냐. 스타벅스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이분은 이제 그런 예측을 못 하신 거지. 근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매출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네. 이제 더 조급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한 1년 반쯤 됐는데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카페를 인수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분이 2억 5천을 드렸는데 1억 인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아니 내가 권리금을 받고 팔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그 미련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억 5천을 주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 넘기겠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그 뒤로 그 집은 5억 8천에 팔은 게 네. 15억. 10억이 올랐네요. 지금 50대 이후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산으로 이 돈을 어떻게 집을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다 하는 거는 네.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50대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조종을 이걸 해서 이걸로 내가 뭘 투자를 해서 뭘 한다는 거는 금기사항 같습니다. 이제 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50대에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제가 네.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네네. 주변에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네네. 주변에 부동산으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네. 남편 50대 초반인데 네. 이제 50대 초반이면 언제 이 직장의 일이 끊길지 모르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남편이 월급 생활인데 아들은 이제 대학 곧 이제 졸업반이고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아들을 집을 사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남편 월급으로. 그리고 노후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2017년도에 네. 남동구에 그냥 그 사업 시행 인가만 났고 조합은 설립은 10년 전에 됐고 사업 시행만 인가가 나고 네. 지지부지한 곳 감정가가 1억 5천 그리고 전세가 8천 그리고 그 내 돈 7천 네네. 그거를 이분이 사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걸 살 때 아 이게 곧 되겠다 그게 아니고 언제 될진 모르지만 네. 이게 지금 그 노후가 불안한 상태에서 그 아들까지 어떤 조금이라도 뭘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네. 묻어둔다는 네. 심정으로 네. 아들을 그 졸업반 때 그거를 사주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그걸 샀는데 그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인천 그쪽은 재개발이 그 관청 허가가 잘 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사고 몇 개월 안 있다가 관청 인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5천에서 8천 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투자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년 이내에 이주를 해요. 그리고 나면 3년 있다 입주를 하거든요. 하고 지금 그분은 그 이주비 대출을 받은 걸로 아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해서 이주비 대출 나온 거를 전세금 빼주고 거기에 몇 천 보태가지고 조그마한 인천에 아주 오래된 그 조그마한 그 구축 24평 그 대출이자 끼고 왜냐하면 생애 최초는 그 저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이주를 했다 그러면은 무주택으로 그때는 그게 됐었거든. 입주권은 네.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김들 대출을 해가지고 자기 돈 몇천 들여가지고 신혼집으로 그거를 해요. 하고 신혼집으로 거기를 살고 이제 이거 2010 그분이 작년에 그 말에 거기를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도 또 올랐어요. 다행히 네. 작년 재작년 인천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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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단대 같은 그게 팔리지도 않은 물건인데 네. 그것도 몇천 올라가지고 오, 야. 네, 지금 그게 피가 분양가 대비 3억에 또 전 거기에서
몇 점 붙었죠? 지금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집을 사지 않았다면 전세라도 아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후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애 전세금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해주다 보면 내 노후 자금이 그만큼 출혈이 되다 보면 내 입지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50대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코너에 몰리는 그런 현실이 다가와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너무나 위험한 현실이 전 현실이라는 걸 너무 봐서 네. 아, 제대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제대로 못한 경우도 많지. 뭐 그거 많잖아요. 막 분양형 호텔 이런 거 받아서 날리신 분도 많고 임대 잘 안 되는 오피스텔 받으셔서 공실인 분도 많고 상가도 비싸게 받으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참 필요한데 공부를 하시면 참 그러니까 절박함과 지식이 있을 때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지식이 없이는 네. 돈을 못 벌죠. 그쵸. 지금은 정보와 지식이 돈이죠. 그럼 50대 이후에 작가님이 좀 50대 분들한테 제안 드릴 수 있는 뭐 부동산 투자 원칙이 좀 있을까요? 네. 50대는 이제 네. 경제 활동이 조금씩 그 줄어들어 수입이 줄어드는 구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50대가 해야 될 부동산 원칙은 네. 첫 번째는 네.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투자한 물건에서 네. 현금 흐름이 나온다 하는 거는 네. 그런 상품은 어떤 거냐 하면 네. 뭐 원룸 아니 네. 오피스텔 네. 네.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네. 네. 그다음에 지식형 네. 센터 네.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네. 그다음에 구분 상가 그다음에 상가 주택 그다음에 꼬마 빌딩 그렇게 네. 또 분양권도 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네.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여기서 일정한 어느 정도의 내 생활에 도움이 네. 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첫 번째는 돼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기업이 그 이주 예정되어 있거나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곳 그런 곳은 내가 물건을 샀을 때 그런 데는 꾸준히 수요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은 소비 여력이 높기 때문에 그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높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산 물건이 네. 그런 그 고액 연봉자나 대기업이 들어올 예정 지역이나 들어와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50대가 되면 얘기 찾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사에 예를 들면 뭐 자녀 결혼이 될 수 있고 예. 또 좀 아플 수도 있고 예, 그쵸.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할 수가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디 가서 지금은 은행에서 돈 벌리기도 쉽지 않고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바로 환금해가지고 환원을 해서 이걸로 돈을 쓸 수 있게 환금성이 잘 되는 거. 그 세 가지 그거를 중점 두고 투자를 하시면 네네.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다가구 주택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분들이 좀 이제 잘 접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아파트에 대한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책에서도 이제 사면 무조건 오르는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이제 이거는 꼭 봤으면 좋겠다 기준을 다섯 가지로 이제 정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것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이 네. 지금 많이 내려가는 곳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네.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봐요. 내가 아파트를 살 때 아 네. 저런 아파트는 사지 말아야 되겠다. 네. 지금 정답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네. 현 시장이거든요. 네. 첫 번째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쉽게 줄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거, 그 교육 환경이라 하면 사교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대치,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중계동, 평촌, 그렇듯이 이렇게 송도도 있고, 이렇게 사교육, 그 중학교, 중고등학교의 사교육이 학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
첫 번째는 교육 환경이고 네네. 두 번째는 직주 근접으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 네. 많이 지금 독자분들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지금 흔들림이 아예 없거나 적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도 그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 평균 2개, 3개에 네.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전철도 그 노선에 따른 그 직장에 그 힘이 있어요. 네네. 그 여기서 말하는 좀 그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이에요. 그 4개의 노선이 두세 개 잘 들어가 있는 곳, 그런 들어가 있는 곳의 교통.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서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백화점을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백화점과 병원을 내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편리성.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살면 살수록 자연 그 환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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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이면 강이 보이고 네네. 걸어서 공원을 네, 갈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아파트들 그런 것은 굉장히 꾸준히 선호도가 이로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대수인데요. 오, 서울은 네. 2000세대 이상 최소한 2000세대 이상을 보시고 네. 수도권과 인천은 1500세대 이상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1000세대 이상 네. 그 정도의 세대수를 갖추고 있어야 아파트 내에 그 커뮤니티가 일정한 수요층이 있어야 그게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관리비도 저렴하고 그래서 세대수를 저게 보고 똑같은 가격대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조건에 그 이왕이면 근사체에 가까운 곳을 여러분들이 택했으면 아마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장 가면 굉장히 이게 비쌀 거예요. 그러면 또 아니 누가 그걸 모르냐 그러실 것도 있는데 네. 내가 살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 가족 구성원의 그 다섯 가족 중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다 왜냐하면 그 집안 그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그쵸. 생활 상태에 따라서 사이클에 따라서 그러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가지고 우선인 것부터 먼저 추리셔요. 그럼 다섯 개를 다 갖추면 가격이 좋겠죠. 비싸겠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다 좋은데 저 요거는 내가 안 되겠다고 하나를 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셔서 접근을 하셔야죠. 네. 아 근데 그 이제 세대수 2000세대 서울 같은 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단지가 2000세대인 거는 뭐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은 그게 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뭐 1000세대 1000세대 두 개가 합쳐서 2000세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그냥 합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1000세대 네. 있는 것보단 나아요. 지금 갯포 시흥이 재건축한 그 아파트가 네. 가서 보니까 네. 한 단지인데 네네.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대시설, 그 식당 네네. 그 이용하는 거는 그 다 입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 이제 뭐 부동산이 사실 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언론 부동산을 보면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좀 꺾이는 것 같긴 하잖아요. 뭐 경제도 좀 뭐 안 좋아진다고 하고 불황이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뭐 불황이라고 투자 안 할 수 없으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좀 불황에 강한 부동산? 이런 불황에 좀 투자하면 그래도 덜 빠지고 나중에 호황이 오면 더 올라가는 뭐 그런 부동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의 가장 큰 힘은 사실 직장이에요. 직장? 네. 그러니까 직장도 네. 고액 연봉자나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이런 불황에 네. 제일 강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쵸. 경부 라인 네. 그쪽에 있잖아요. 네. 그쪽에 라인에 그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 분당이나 판교 쪽에 거주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주할 만한 곳,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고액 연봉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러니까 그 우리 그 판교하고 일산이 그 이쪽 좀 그
경우라인죠. 대기업에 있는 직장인들이 거주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구로동, 가산동, 네, 네. 가리봉동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기 고양이나 인산에 아마 거주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시범 아파트를 눈여겨보실 거고, 네네. 판교는 미래같이 두말할 나이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지역을 가기에는 조금 자금이 그렇다 그러면 인산, 고양, 경기 고양이나 일산 쪽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네. 그 이제 투자라는 게 사실 이제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뭐. 지난 2015년 이후를 보면은 사실 뭘 사도 그냥 올랐 그렇죠. 산 사람과 안 사는 사람이 있었지 살만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이클을 잘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아 이게 또 불황이 또 오면은 이게 또 뭐 10년 뒤에 호황이 올지 20년 뒤에 호황이 뭘 알 수가 없잖아요. 대략 50대에게 앞으로 몇 번의 사이클, 부동산 사이클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통 우리가 그 네. 10주년을 아니 10년 네, 10년 주기설 얘기하죠. 네, 주기설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2012년 6월 네. 기준으로 서울이 8년을 올랐거든요. 근데 대략 지금 이 꼭지에서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10년 주기설이라 하면은 5년은 오르고 5년은 오르지 않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1구간은 바닥에서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탈 때 그거를 1구간 그때 매수를 하면 계속 오르죠. 네. 그게 서울로 말하면 2013년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면은 이제 계속 오르는데 내가 산 물건이 오르기 시작한 게 2년 6개월이 안 지났다. 그러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정점을 찍어 가지고 네, 네. 이제 정점까지는 한 5년 오르기 시작해서 2년 6개월까지는 피크 거기에서 이렇게 5년까지는 계속 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서 우리가 2021년까지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2021년 5월부터 주춤하다가 지금 이제 그쵸,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내려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으로 말하면 이게 3구간인 거예요. 이제 상승해서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2년 6개월로 보거든요. 그러면 2년 6개월 정도 이게 내려가다가 4구간이 어느 지점이냐 그러면 이제 이게 내려가다가 이 내린 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가격에 빠지지 않고 이거를 정체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짝 그 하향 곡선이 멈춘 상태 그걸 4구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네. 물론 이게 네. 표준화된 이게 다 시장에 적응되지는 않지만 지금 어느 구면인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야 할 부동산은 언제쯤 들어가야 될지 그것도 예측해 볼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그 표준화된 대로 부동산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그쵸, 게 예. 지금 금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금리가 이제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서울은 공급이 부족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매수세가 들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공부를 어떤 게 미래가 짓는지를 공부를 하고 시장을 보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아까 말한 그 10년 주기 해가지고 1구간 2구간 3과 3 아 그럼 대략은 요 정도의 지금 한 3 정도의 구간이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게 포지션을 지어야 되겠나? 근데 아 바닥을 사지고 내가 상승 국면 4구간 지난 다음에 1구간에 사겠다. 모든 사람이 시장에 뛰어들면 그때는 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미래 가치 있는 걸 내가 정확히 정했다. 그러면 요때 내가 사야 될지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이 있는데 네. 이 구간의 이제 길이는 사실 뭐 잘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이제 그게 뭐 금리라든지 뭐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네.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맥락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런 순환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 기간까지 정확하게 예측 못하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이해하면은 적절한 시기에 좋은 투자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뭐 사실 뭐 한 10억, 20억, 30억 있으신 뭐 50대 분들이 뭐
투자를 어디다 할지 고민을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분들 뭐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네, 그분들도 해요. 해요? 네, 그분들도 많이 네. 해요. 아 그래요? 다 해요. 이건 없고. 그건 좀 보편적으로 그냥 1억 정도 있으신 분들이 가장 아 1억을 내가 뭐 은행에 넣어놓기도 그렇고 또 그냥 뭐 부동산 투자해도 무섭고 이럴 것 같은데 만약 작가님한테 1억이 있다. 뭐 작가님이니까 부동산이 없어요. 그냥 뭐 내 집 하나 있거나 아니면 무주택인 상황에서 여유자금 1억이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정비 네네. 사업이 될 만한 이제 노후 빌라를 저는 이제 사죠.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공부가 안 된 상태라면 네. 가장 쉽게 아마 오피스텔로 가지 그쵸, 않을까 그쵸. 싶어요. 그런데 네, 오피스텔은 생각만큼 그 오피스텔에 나온 수익률로 네. 생활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자산 가치가 올라가질 않아요. 생각만큼.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네. 그 제가 작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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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남에 네. 신축 네. 다세대 빌라가 하나 있고 네. 하나는 구로동에 네, 네. 30년대 네. 빌라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네. 작가님은 어떤 걸 사시겠어요? 그 내가 지금 네. 이제 그 은퇴를 네. 앞두고 있어요. 생활비를 네. 이제 생활비 써야 된다고 한다면은 네. 저는 강남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네, 제가 네. 솔루션을 네. 주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면 네. 강남이 위치가 좋고 따박따박 네. 월 생활비가 그쵸. 나오잖아요. 근데 네. 네. 구로에 소금소금한 빌라다. 네. 그러면 일단 지역도 그쵸. 급지가 좀 떨어지고 네. 네. 그쵸. 그리고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일단 보기도 좀 어설퍼요. 그렇죠. 저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겠죠. 온도가 낮진 않아요. 네, 네. 그런데 강남의 그 빌라는 네.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 그대로 계속 갈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른다 해도 만약에 그걸 5억 주고 샀다고 네, 해요. 네, 네, 네. 그러면 그게 미미하게 떨어지진 않겠죠. 지가가 오르니까. 미미하게 오르지 그게 많이 자산 기여를 하지는 네네네. 못해요. 근데 구로동 그 빌라는 네. 30년이 됐다 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재개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재개발의 힘은 어떤 거냐면 네. 굉장히 딱 구된 곳에 네. 그 집 주변 입지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가 동시에 빌라가 아파트로 변모를 해요. 그런가 동시에 자산을 완전히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후에는 네. 월 생활비 해가지고 매달 한 달에 나는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걸 투자해 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재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좀 몇 년이 걸리겠죠. 그다음에 내 생활비는 요거는 몇 년 후에를 바라보고 다른 걸로 생활비를 하고 요는 아 몇 년 후에 요거를 생활비를 할 걸로 네. 자산이 불어나면 그걸로 생활비를 할 걸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지금 당장 내가 1억을 시장에 넣어가지고 당장 네. 60만 원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바로바로 부동산은 돈과 함께 시간이 이게 섞여가지고 얘가 버무려져서 네네. 나에게 큰 열매를 갖다 주는 게 부동산이지 내가 바로 넣어가지고 바로 빼서 내가 지금 그거를 생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걔는 그냥 그걸로 생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억이 있다면 네. 지금 서울에는 공공재개발 시범지역으로 16곳을 선정을 했고 경기도는 4곳을 선정했거든요. 그 선정했다 하면 그 지변이 이제 집가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 제가 제 책에 실었거든요. 네. 그 선정된 곳을 네. 그 주변 임장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결정을 할 때는 물건지별로 이제 그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그 주변부터 임장을 해서 어떤 게 좋을 건지 찾아 나설 것 같아요. 저라면. 아, 네. 개발 가능성을 좀 보고 가는 게 좋다 네,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 책에서 약간 되게 시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꽃을 오래 보고 싶으면 활짝 핀 꽃을 사면 안 된다. 아, 네,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그거는 네. 이제 우리가 이것도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네, 네. 청라에 네. 내가 34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이게 하나의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네. 강서에 네. 한 25년 된 네. 20평 아파트가 있다. 네. 근데 그거는 세대수도 좀 적어요. 500세대 되고 천만은 1000세대가 넘고 네. 그러면 대부분의 그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네. 왜냐하면 쾌적하고 신도시는 그쵸. 청라는 그쵸. 신도시 네. 쾌적하고 넓고 그러니까 청라로 가요. 근데 청라에 분양을 받은 거는 네. 그냥 내가 꽃을 부동산을 꽃으로 본다면 그냥 활짝 핀 꽃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청약 받은 요 모습 요게 다인 거예요. 살기 편하고 딱 요만큼의 가치. 근데 이제 아까 그 저기 강서에 있는 네. 20평 그 25년 이상 된 그 아파트는 아직 꽃이 안 핀 거예요. 얘는 자기의 본연의 가치를 아직 발휘를 안 하고 지금 머금고 있는 상태, 꽃무늬고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강서로 부동산을 사면 내가 꽃은 샀어. 근데 아직 피진 않게 또 몽우리기 때문에 그쵸, 얘가 그쵸. 서서히 그러면 꽃을 오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부동산을 살 때는 지금 보기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오래 두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거, 나에게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활짝 핀 꽃이 아닌 봉우리가 된 봉우리를 맺혀 있는 꽃을 사라. 투자 가치, 자산 증가에 네. 힘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사라. 그런 의미의 그거였습니다. 아, 네. 아, 이게 참 이게 비유를 딱 해주시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50대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 좀 매수나 매도를 할 때 아, 이건 좀 뭐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네네네. 설명해드리면 참 이해가 빠르실 네.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상담 사례자의 일인데요. 그분은 서울 분이셨어요. 네. 40대 중반이신데 이분은 세월 태생이셨는데 2005년도에 인천 서구에 그 가자동에 그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네네. 이분이 생각하기에 쾌적하고 가격도 그렇게 서울 대비 비싸지 않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그거를 5억 8천에 분양을 받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부동산이 리먼 때 언제부터 꺼지기 시작했죠? 2008년부터 네, 꺼지기 28년,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분은 집 살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서울서 좁게 살다가 네, 그쵸, 그쵸. 큰 평수로 네, 쾌적한 곳을 네.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음도 잠시 하다가 계속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는 또 서울도 다 내려갔으니까 네, 네. 아 그래도 그리고 친구들에 비해서 집을 또 일찍 장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큰 위기감 없이 네.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네. 이번 그 최근 5년 사이 서울에 집을 가진 친구하고 자기하고 너무 비교가 된 거예요. 자기 집은 이게 지금 많은 상승장에 오르지가 않고 서울 집은 너무 많이 올라서 자기가 그 집을 살 때는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집을 샀는데 자기가 이제 제일 자산이 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21년 네. 5월에 그러니까 집 살 때도 공부 안 된 상태 샀죠. 불안해가지고 네. 아, 이 대세는 서울인가 보다. 네, 네. 이분이 그걸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3억 8천에. 5억 8천 주고 분양 받은 거라 3억 8천 쓰니까 네. 얼마나 그리고 그 집 사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오르지 않았고 남편한테 그렇게 미안했대요. 근데 이 2021년 5월에 이분이 팔았는데 네. 그 일산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2021년 10월에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그게 6억까지를 찍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뭘 말해드리고 싶냐면 네. 이 부동산이 다 일률적으로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을 올랐을 때 유심히 봤던 분은 그걸 아셨을 거고 올랐을 때 못 보신 분은 내릴 때 지금 한번 보세요. 내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많이 빠진 지역이 있고 조금 빠진 지역이 있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쵸, 이 시장에도 신고가를 찍은 네. 지역이 있거든요. 결국 이 아파트를 내가 살 때 팔 때도 이게 파
파도 타듯이 이 시장이 꼭집 제일 A급부터 오르고 서서히 파도 타듯이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간과했던 게 공부가 되어 있었다면 아 지금 이게 서서히인데 이제 이 파도가 이제 밀려올 타이밍이구나 얼추 이분이 그걸 감지를 하고 딱 그 파도 올라탈 때 딱 올랐을 때 이분이 딱 그걸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공부 투자를 안 한 사람 공부가 안 하고 투자 안 하신 분들이 그거를 감지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분들에게 이게 기감이 될까 해가지고 제가 이번 책에 그 사례를 실었습니다. 많은 분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 50대 가장 많이 놓치는 투자 원칙이 따로 있나요? 이게 어떤 걸 놓치는 건가요? 50대들이 이제 대부분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50대 분들이 또 어떤 거에 빠져 있냐면 네. 내가 살고 있는 거 2년만 정도만 지나면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고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뭐 문화센터도 여기서 다니고 수영장도 네, 여기서 그쵸, 다니고 그쵸. 거기 병원도 다니고 익숙하죠. 모든 기반이 여기에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를 뜬다는 생각을 엄두를 못 내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50대는 자녀도 교육 거의 다 끝났죠. 굳이 그 지역에 내가 머물려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감히 내 거주하고 투자를 분류를 하실 할 수 있는 결단성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가만히 갖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아무 움직이 노후 대책에 네. 대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직장인들이 고액 연봉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게 편한 곳으로 네. 그분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나는 조금 한적한 공기 좋은 곳 시외 쪽에 내 시골주를 해서 내 자산은 임대에서 임대도 수료와 임대료가 나와 이 자산은 커가 그러면서 나는 편안한 곳에서 50대에는 그 분리를 해가지고 투자와 주거를 분리를 해서 내 노후가 기반이 될 수 있게 그런 마인드부터 정립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걸 썼습니다. 네. 그 이제 50대 분들의 이제 로망 중 하나가 이제 상가주택. 이제 월세도 네. 바꿀 수 있고 내가 거주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 상가주택 투자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상가주택 투자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그냥 꼬마 빌딩인데 꼬마 빌딩의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일단은 입지가 네. 그 보통 우리가 꼬마 빌딩이라 하면 그 상가에서 네. 보통 임대료가 60%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60%로 그 네. 이제 빌딩을 다 유지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60%가 제대로 나오려면 네네. 중심 도로의 코너 자리 그런 자리여야 되지 저 뒤쪽에 네. 저기 구석진 자리는 그 정도의 네. 수익률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상가주택을 산다 하면 비싸도 그런 메인 상가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그쵸? 그거를 사지 내 100% 내 자산 갖고만 사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공실률이 만약에 그게 나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 그 일으킨 그 입대료를 받아서 그 대출 임대 그 은행 대출을 내고 나머지를 내가 생활을 네.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공실이 나면 임대료 즉 임대료도 못 받지 또 그거에 대한 관리비를 내가 내야 되지. 그러니까 공실이 나지 않게 공실이 나지 않으려면 요즘 사람들이 신축을 선호하지 구축을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을 좀 비싸더라도 신축 건물을 사시라는 거. 그리고 또 그 꼬마 빌딩에 가구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룸 막 그런 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계속 잦게 전입 전출이 잦으면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세대수는 그냥 투룸이나 쓰리룸 해가지고 전세대는 가구수가 많지 않는 거 사람과 많이 부대낌이 적을 수 있는 가구수가 좀 임대의 가구수가 좀 적은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거 그런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신축을 사야 된 이유는 네. 구축은 그 노화를 인해서 유지 보수 그 공사료 그런 것 때문에 임대료 받아가지고 그거에 나가면 내 생활하는 자금 조달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구축보다는 신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이게 참 이게 1층 상가가 핵심이네요. 상가주택.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1층 상가가 이제 안 되면 그 상가주택은 사실상 이제 제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네, 아무리 싸도 못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지금 네. 시장이 네. 그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위축되고 네. 어떻게 돼야 될까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네. 저 같은 그 나이에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절박하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박, 여러분 입장에서 절박하시다 하면 공부를 하셔요. 하셔가지고 아 그때는 시장이 좋았지. 아니요 기회는 항상 있어요. 네. 내가 지금 공부하면 어떤 게 기회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가 제가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움직였을 때도 준비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하는 사람한테는 또 되잖아요. 그럼 이 시장도 분명히 기회를 잡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서 지금 내가 다급하고 위급하다 해가지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네. 그랬듯이 이럴 때일수록 그 섣불리 행동하셔가지고 귀한 자산 손실 나지 않게 한 템포 내려놓고 일단 차분히 내 생각부터 정리하셔가지고 네. 내가 필요한 것부터 부족한 것부터 하나하나 채워나가셔가지고 이 시장에 대비해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합니다. 아, 네.